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30대 중반, 40대가 대단히 그 진보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네, 예. 강합니다. 그 어느 집이나 간에 한 70대 아버지들하고 딸이나 아들이 30대, 40대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특히 특히 그 가운데서 여자아이들. 또 여자들이니까 맘 카페에 거의 백처럼 느끼는 어머니들 많이 만나거든요. 딸하고.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자, 그게 이 여자들이 맘카페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사상이 탈바꿈돼서 나오는 그런 세뇌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대한민국 맘카페를 통한 여론 통제 작업이 십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죠. 십수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동안 이 대한민국 전체 맘카페를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만 제가 부제를 대한민국 맘카페의 공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맘카페를요. 이게 마치 보면은 한국의 현재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맘카페 내부의 사회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깨문 세력이라고 내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또 민주당 세력이라고 말을 하면은 또 그쪽 당하고 뭐 연결시켜서 뭐 이상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대깨문 세력들이 맘카페를 공산화하는 과정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자,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분양 단계에서 맘카페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분양이면 입주하기 2년 전이에요. 거기서 맘카페를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가보면 사람이 2,000명, 3,000명 들어가 있어요. 맘카페에. 그럼 누가 들어왔냐,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들끼리 글을 올려요. 꾸준히. 그럼 맘카페가 막 활성화된 것 같이 보여요. 입주도 하기,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동네예요.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에 무슨 아파트 분양 정보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뭐 그게 정보가 있습니까? 거기 맘카페 2,000명, 3,000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 거기 다 가입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개설을 하고, 회원수도 아마 제 추측으로는요, 지들끼리 채운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활동을 해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할 때딱 보면 맘카페를, 보통 엄마들이 맘카페를 가입해서 그 동네 지역 정보를 알아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 이제 이쪽에 이사 왔으니까 이쪽에 병원은 어디고, 유치원은 어디고, 애들 뭐 이제 그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맘카페를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을 카페를 관리하고 있는 장이나, 맘카페 장이나 스태프들은 이미 대깨문들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슬슬, 이제 그러면 대깨문 지역 맘카페가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한 지역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거점을 계속 확보하구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존에 맘카페가 있었다, 그럼 사들입니다. 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영리 목적의 맘카페가 아니라 진짜로 순수 지역 주민들끼리 만든 맘카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딱, 나 이거 맘카페 키워가지고 좀 장사 좀 해볼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순수 지역 주민이 아무 사심 없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 나 이거 매니저 못 해먹겠다, 이제. 힘들다. 다른 사람이 해라. 그래서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 카페만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매니저를 1년 동안 번갈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 바꾸듯이. 스텝도 뭐 이렇게 회원들끼리 뽑고 그렇게 운영되는 맘카페가 있어요. 이제 광고도 안 받고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일하는 맘카페들이 있어요. 그런 맘카페는 어떻게 하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영리 목적이 아니, 누가 주인이 없는 맘카페니까. 그러니까 대깨문들이 들어갑니다. 꾸준히 활동을 해요. 진짜로 꾸준히 활동을 합니다. 악착같이. 그래서 그 카페에 스텝이 되고 매니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해요. 최근에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맘카페가 하나가 그렇게 먹혔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아주 전형적인 공산화 정책이에요. 공산화가. 최근에 그 부천 지역에서, 우리 동네인데요, 그 맘카페가 그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완전히 그냥 영리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냥 회원들끼리 매니저를 뽑고. 그런데 그 카페가 최근에 공산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대깨문들한테 먹혔어요. 그거를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그 과정을 방송을 했더니 또 거기 있는 대기분들이 나를 고소하겠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그 내용도 따로 그거 좀 약간은 길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종합적인 내용이고 맘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내용.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맘카페에 가장 연령층이 많은 데가 대개 한 40 전후입니까? 40이요. 40대. 40대. 예.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예. 보통이 아니네. 예. 그럼 그게 또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또 신랑한테도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예. 엄청난 겁니다. 예. 한숨밖에 안 예. 나오네. 자, 이 대깨문 세력들이 맘카페를 장악하고 이 관회원들의 이제 여론을 통제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수많은 대깨문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거의 다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그 안에서 민주당원 모집 공고 게시글을 올려요. 그냥. 그럼 민주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많이 깔려있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제 방관자라고 내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저런 꼴을 그냥 보고 있는데 나서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재인 비판글이 하나 딱 떠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얘네가요. 첫 댓글서부터 인신공격, 비아냥, 저주, 쌍욕, 신상까지 톱니다. 그렇게 집단 린치를 해요. 그리고 저런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제가 다른 사람, 예. 다른 그 예. 여성분한테. 예. 이게 이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 그 사람은 이 글을 못 올립니다. 못 올려요. 그 다음부터. 문재인 비판 글이나 그런 댓글마저도 저렇게 가해버립니다. 네. 요 과정을 이렇게 많은 관광가지들이 보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댓글이지 않습니까? 인신공격. 잔인하지만 껴들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도와줬다가 자기도 비아냥 당하고 신상 털기 당하고 그런.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훨씬 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돼요. 거의 공산화 됐구나. 네. 이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공산화 된 사회구나. 네. 이,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보통 한 게시글을 쓰면은 쟤네들이 모니터링을 딱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첫 댓글서부터 쫙쫙쫙 옵니다.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알림 설정을 해놨는지, 뭐 정치글 문재인이나 뭐 이런 단어가 검색되면 딱 알림이 오게끔 검색을 해놨는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순식간에 답니다. 네. 자, 이 수많은 유카페에 중복 가입을 합니다, 쟤네들이요. 전체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인원을 가지고 전국의 맘카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 자기가 세뇌에서 깨어났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고. 예. 자, 여기 수많은 맘카페, 신도시 카페, 스포츠 카페, 취미 카페. 근데 이제 사실은 맘카페뿐만이 아니라 취미 카페라든지 그런 남자들이 있는 카페도 얘네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저희 전 카페를 관리를 하는데 남자들이 왜 여자들보다는 덜 세뇌가 되냐면 남자들은 카페에 그렇게 많이 몰두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남자들은 또 다른 활동에 예, 몰두해야 될 게 많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혼자 육아 정보나 그런 것들을 여자들끼리 공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관리 행태가 결국에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비판 예. 댓글 한 줄 썼다가 맘카페에서 강퇴당했어요. 그 조국 사태 때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됐죠. 네. 그렇게 하고 어떤 또 좀 그게 심지가 굳은 사람들 가서 또 싸우고 이렇게 예. 야, 이건 참 보통이 예. 아니네요. 예. 그 조국 같은 그런 것도 맘카페에서는 굉장히 비호를 합니다.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논리로 완전히 비호를 해요. 비호를. 정신 나가고. 그냥 뭐 아예 조국 소라고 그냥 태그 달아놓고 지들끼리. 그러면 그치? 옛날에 뭐 그 어떤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런 계통 사람이겠구나. 그렇죠. 아파트 막 보호하고 이런 거. 예. 그런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맘카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예. 오늘은 참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도 나중에 좀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자. 이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요. 맘카페 강퇴 의혹, 문정부 비판위원들 맘카페 강퇴, 뭐, 신천지, 뭐,
그 이게 신천지 저것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저런 수많은 강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의 코로나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글을 올리면 강퇴. 그리고 뭐 중국 입국을 왜 안 하냐. 예, 그 얘기 올리면 강퇴. 예, 그때도 이제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강퇴를 당해요. 강퇴 당하기 전에 분동 겪는 과정은 이제 온갖 대깨문들의 쌍욕, 비아냥, 뭐 그런 것들을 당하고 강퇴를 당하죠. 자, 이거는 제가 조국 사태 때 제가 온라인에서 강퇴 당한 사람들을 모아보자. 저런 식으로 강퇴 당한 사람들을 한 카페로 모으자. 그래가지고 제가 카페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소송해보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 들어왔었어요. 한꺼번에 그 뉴스를 보고 들어왔었는데, 자 이런 걸 한번 지방 문재인 정부 이거는 이제 계속 이런 뉴스가 계속, 자 이렇게 공산당식으로 관리되는 망카페는요 민주당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아 잠시만요. 전이부대로 활동 예. 활용할 가능성이 없겠네요. 이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하고 만났습니다. 전국의 망카페장하고. 2017년 대선 전에요. 대선 두 달 전에. 그럼 뭡니까? 선거운동 하려고 만난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2017년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대선 두 달 전. 전국의 망카페를 다 만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망카페, 참여 망카페들 주르륵 나오는데 거의 전국입니다. 실제로 만난 사진이고요. 그러면 이 전국의 맘카페들은 다 이제 자기 맘카페, 이 카페 매니저니까 다 이제 문재인 으쌰으쌰로 통제가 되는 거죠. 마음이 무겁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 그 결혼 정년기 예.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예. 고민이 많죠. 예. 그런 그 정치적 색깔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르면 엄청 힘들잖아요. 예. 집안.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망카페장들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런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아예. 이거는 뭐 미세먼지 특별 간담회. 아예 그냥 망카페가 정치 활동의 뭐 어떤 장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쇠뇌가 되겠네요. 예. 신념화되고. 예. 자, 어떤 망카페는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민주당 쪽인 뭐 어떤 그런 쪽은 많이 지원을 받아요, 실제로. 자, 정부 지원이 어떻게 받냐? 2억 원을 받습니다. 어떤 강원도의 한 망카페는요. 망카페장이 2억 원을 받는다. 진짜 큰 돈이지 않습니까? 큰 돈이죠. 예. 이 사람은 그냥 논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망카페를 하나 운영하면은요, 한 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겨요. 게다가 2억 원을 받았으면은 뭐, 인건비도 그냥 공짜로. 게다가 사회적 기업이면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각종 세대 혜택, 이런 게 나와요.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세, 등록연세, 재산세 감면, 뭐 이런 거, 인건비도 나오고. 망카페가 사회적 기업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자기네 편이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얘네들이 역할이 굉장히 크니까 이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자, 망카페가요, 정부 산하의 준공기업. 예를 들어서 경기도 주식회사는 그냥 뭐 공기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내부 시스템도 거의 공무원 같이 돌아가는 회사지 않습니까? 쇼룸 회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일도 합니다. 이건 완전 특혜지 않습니까?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인데, 네,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이제 아까 그 경기도 주식회사가 이제 전부 출자금으로 만든 회사.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공공기관이라고 봐도, 준공공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회사죠. 자, 그런 회사랑도 일도 하고요. 자, 아예 이 뉴스까지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나라 돈 3천만 원씩 망카페에 지원해줬다, 사회적 기업이 돼가지고.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대단하네. 네.
자,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맘카페. 자, 이 그 맘카페에서 엄마들이 이제 정치 선동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정치 선동을요. 이게 막 수시로 올리면, 수시로 그런 정치 선동글을 올리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할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까 뜨문뜨문 올려요. 뭐 일주일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올리고,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좀 많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게다가 그 글을 올리고 자기네들끼리 뭐 치고받고 맞장구 치는 댓글을 달죠. 예를 들어서 조국이 뭐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뭐 그런 글을 달고 여론을 조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댓글을 막 자기네들끼리 달죠. 그러면 마치 딱 보면은 조국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네. 이 카페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무현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노무현은 거의 다 찬양글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은 글을 올리는 게 굉장히 뜨문뜨문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스며들게, 자연스럽게 스며, 노무현은 좋은 사람이라고 스며들어버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명박은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맘카페. 이명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쁜 욕이에요. 온갖 허위선동. 이때 이제 광우병 선동도 여기서 맘카페에서 다 주도했었죠. 엄마들, 그 순진한 엄마들 대상으로. 자, 보통 맘카페에서 문재인을 검색하면은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문재인 만났, 문재인,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났다네요. 가까우니 좋다. 이게 저 상식적으로 저걸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김정은 독재자를. 또 다른 남자 사람 친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근혜 문재인 지진 대응 비교해 봤더니, 뭐 제목 보면 뻔하죠. 클릭해보고 들어가면 다 그냥 찬양입니다. 그냥 손발 오그러들어요. 사람들 읽어보면. 자, 맘카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맘카페의 한 게시글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 조국 선동국, 조국 옹호글을 올립니다. 예, 이게 그거죠. 주진우가, 그, 어떤 방송이에요. 유튜브 방송. 주진우가 하여간 그 털 많이 나는 아저씨 누구죠? 김어준. 김어준 방송이에요. 김어준 방송 이렇게 올려, PD수첩인가 뭐 하여간 자기네들이 그 우호적인 여론의 방송을 올려놓고, 뭐 이거 3분만 보세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들끼리 댓글 갑니다. 누가 조국이 나쁘다고, 저 삭제된 댓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국을 욕하는 댓글이었어요. 댓글을 첫 댓글에 쓴 겁니다, 저 사람이. 근데 밑에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요. 올린 거 보기 싫으면 패스하면 되지. 왜 시비를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구나. 공격.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삭제해버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폭력이거든요. 예, 그냥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이에요. 어쩌기 싫으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데 다 거의 시비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이 글 하나 썼다고요. 이런 선동 싫다고 댓글 달았는데 집단으로 공격당하고 댓글을 무서워 삭제합니다. 못 버텨요, 여자들은. 남자는 굉장히 버티겠지만 그렇죠. 여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폭력이잖아요.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댓글 하나 당하는 거 보고 아무도 반박을 안 하고 다 옹호, 조국 옹호, 검찰개혁, 뭐 그때 나왔던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 개혁해야 된다, 검찰을. 이런 얘기. 저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이 영상 보고 우리나라 검찰이 문제점 이런 거구나 하고 공부했네. 손발 오그러들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를 이제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한번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한 명이 정상적인 댓글을 달아요. 정상적인 사고의 댓글을 달았는데 여러 명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고 너희들 중에 두 번 다시 이런 댓글 쓰지 마라.
이런 무언의 압력입니다. 공산주의자하고 네.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런 폭력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키워 이거. 알아서 키워라. 그런 지금 뭐 한국 사회 똑같네. 네. 무언의 압력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어떤 그 내가 지금 맘카페를 굉장히 많이 여자 아이디를 구해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조라하게 많이 활동을 해. 전국의 맘카페를 다 활동해 봤어요. 근데 대놓고 그냥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댓글로 정부 반대 글을 이렇게 논쟁이 있다가 올렸는데 당신은 왜 이런 글을 올리냐고 난리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로 삭제합니다. 자.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게 맘카페 공산화 예. 전략이구만. 예. 그게 그런 식으로 공산화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활동은 하되 그런 댓글이나 그런 것들을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자기 검열을 예. 철저하게 만들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국을 저글을 보면 좋은 사람 같이 느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참 대단하네. 예. 철저하게 반대 의견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끝까지 악바리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다 내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폭력을 한번 가하면 이제 알아서 기어요, 그 사람은. 근데 끝까지 악바리 같이 싸우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 강퇴시켜요, 그냥. 강퇴시킵니다. 무슨, 그 강퇴 사유가 뭐냐면 카페 분란 조장.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표글을 올려봤어요 사람들이요. 자 조국에 대해서 투표글 이제 조국 때 한창 저런 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레몬테라스에서 조국 투표해 봅시다. 니들이 항상 댓글로 지랄하니까 그래 투표해 보자. 어? 그러니까. 자 말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조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댓글하고는 전혀 딴판이 나오는 겁니다. 76%가 지지하지 않다. 그 여론 조작 예. 뭐 아주 전형적인 예. 경우네. 예. 지지합니다가 24%. 고작 24%도 다가 아니에요. 24%의 1, 2% 세력이 저걸 만드는 겁니다. 5%도 안 되는 세력들이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저 댓글을 쓰는 겁니다. 자, 결국에 이 카페에서는 투표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도 그냥 댓글분들이. 아. 그냥 글만 쓰면은 그 댓글로 막 글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투표글을 올리,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얘기해줬어요. 투표글을 올려라, 무조건. 그러면 얘네들은 댓글로는 조작을 못한다. 댓글은 막 그렇지만 투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투표글을 올려라. 그래서 구독자들한테 막 그 동료를 했어요. 근데 그랬으니까 계속 투표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투표글이 계속 올라오니까 조국 오농한 선동에 완전히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투표글 올리는 걸 금지시켜버립니다. 투표글 금지. 그렇게 됐어요. 자, 부정선거 사례도 맘카페 글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세종시닷컴이라고 여기도 맘카페들이 활동하는 건데 좌우를 떠나서 아무리 정신 나간 대깨문이어도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통신장치 없다고 거짓말하고 QR코드로 값을 조작한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3,000개 사전투표장 CCTV를 모두 가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개표기 서버 등 증거 보전 신청 전부 다 법원에서 기각하고 자 이런 정상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어떠냐면요. 태극기 혐오단에 빠지셨네요. 22334 이게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숫자가요. 이게 나도 동의한다. 334 주르르. 지들끼리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요. 이 부정선거 글이 완전히 그냥 정신나간 사람들의 글이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무시가 답입니다. 제 댓글 아래로 글 남기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싸우죠. 아마 강퇴당했을 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이 사람은. 뭐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막 댓글을 반박 댓글.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이런 글이 올라올 때 특이한 거는 저런 작성자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죠. 분위기를. 괜히 댁상 달았다가 공격당하고 강퇴당할지 모르니까. 피곤하니까. 예.
나라 살리려면 조용히 좀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한테 이 사람은 또 계속 증거를 가져와서 들이댑니다. 싸워요. 저 작성자만 싸우는 거예요. 계속.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마치 한국 그 사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축소판. 예. 예. 태극기 부대인가 봅니다. 또 이 작성자는 계속 혼자서 싸웁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죠. 자, 맘카페는 이런 식으로 맘카페 내에서 여론을 왜곡시키죠.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수 엄마들이 여기서 세뇌가 됩니다. 상당수가. 제 와이프도 이렇게 세뇌가 됐었는데, 저랑 결혼하고, 이제 완전히 지금은 바뀌었죠. 전향했구만. 예. 엄청 싸웠습니다. 저도 와이프랑요. 나는 워낙에 신념이 강하니까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남자들이 예. 직장 생활에 바쁘고 예.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설득하겠냐고. 예. 아 저는 완전히 마누라랑 대판 싸우고 진짜로 참 그렇게 해서 바꿔 지금은 나보다 더 열성적으로 이 부정선거 말리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이거를 갖다가 자. 제가 2019년에요. 이제 사람들한테 맘카페에서 싸우라고 저는 이제 이미 맘카페에 수많은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혼자 저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근데 저는 보통은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러프하게 그냥 찍어버리거든요. 저런 이제 싸우는 영상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내가 들어가서 맘카페에서 저는 투표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거는 조작이 안 되니까. 저렇게 투표글을 이게 많이 올려가지고 싸웠어요. 왜냐면 투표는 조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맘카페에서 들어가 싸워라.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응?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람들 위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맘카페 내에서. 문정부에 반대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5.11 맘카페 자유혁명이라고 방송을 했었어요. 5월 11일 날 첫 맘카페에서 자유혁명이 발생하고 문재인을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쓴 거예요. 발생하고 총 7차례 자유혁명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강퇴당했어요. 그러고 싸우는데 의의가 있죠. 그래도 그래도 이 방송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아 맘카페가 이런 곳이구나 많은 엄마들이 알게 됩니다. 아 저렇게 관리가 되는 곳이구나. 이 제가 자유혁명 방송한 게 조회수가 그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독자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콘텐츠가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구독자가 많이 늘면서 사람들이 이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 맘카페의 실상을 그때는 많이 알게 된 거죠. 아, 쇠뇌가 좀 깨어있는. 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구나, 얘네들이.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강퇴 피해자들을 온라인에서 맘카페에 대항해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냐. 그렇게 당한 게 억울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자고 제가 피해자 모임을 개설을 했죠. 실제 지금 2천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더 많죠 사실은. 근데 소송에는 실패했어요. 왜냐?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맘카페 7년 활동을 했어요. 7년 그 맘카페에서 계속 가이다 정보글도 올리고 맘카페에 부르면 어떻게 기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상업적인 맘카페에 기여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비판 댓글 하나 썼다 강퇴된 사람이 있어요. 소송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뭐 무섭다 그거예요. 그게 일종의 예. 정신적인 상은 같은 게 남아있구나. 예. 예. 걔네들이 신상까지 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 가족들 뭐 이런 위험하다. 그런 생각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안 나섭니다. 잘 안 나서요. 그래서 사람들 모으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너무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안해 낸 게 자, 여 거기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막 올라왔어요. 나 강퇴당했어요. 뭐 했다가 강퇴당했어요. 뭐 그런 사례들이 올라오고 자 결국에는 제가 이제 소송하는 데는 실패하고 이제 실제로 변호사도 만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실패하고 똑똑한 엄마들이랑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냥. 그러니까 선동에 멋있네. 예? 선동에 그냥 차별화 질러 나가는데 예.
손동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똑똑한 이게 활성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듭니다. 내가 몇 번을 시도했는데 이번에 성공했어요. 300명 됐습니다. 그리고 글도 계속 올라오고 카페 유입수도 하루에 만 명이 들어와서 글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부천 애솔나무 카페 공산화 시점에서 그때 내가 이걸 딱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나서 그때 공산화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 이제 다 나갈래요. 그리고 글 쓰면서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애솔나무 카페 공산화 됐을 때 포토피플 된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 돼가지고 제가 진짜 이벤트도 하고 뭐 글 몇 개 쓴 사람들 뭐 커피 쿠폰 만 원짜리 준다 뭐 이벤트도 하고 좀 많이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반대되는 사람들을 스마트 카페라고 예. 스마트 마음 카페 같은 예. 걸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자 예. 네. 아, 저렇게 저런 식으로 가면 자식들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이 카페가 왜 안 만들어지냐? 만들 법, 질 법 하잖아요. 왜 안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이 그 카페에서 강퇴된 사람들이, 무르르 강퇴된 사람들이 송파에서 나와서 만들었어요. 엄마들이. 근데 어떻게 방해 공작을 하냐면요. 들어가서 신상 특혜입니다. 걔네들이 들어가서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겠네. 예. 왜냐면 그게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싹을 잘라버리겠죠.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구축해놓은 선동의 장을 구축해놨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강심장이 만들지 않으면 그 카페 다 없어졌어요. 몇 개 다. 그 부천 애졸나무 카페가 공산화됐을 때도 누가 나가서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잠입하고 해가지고 비공개로 달아놨다가 그것도 분쇄돼서 없어졌습니다. 거의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하구나. 예, 예. 그렇게 분쇄시킵니다. 걔네들을 없애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카페를 개설할 때 여기서 대깨문이 들어와서 뭔 짓 하면 내가 철저하게 1, 2년 이상 괴롭혀 줄 테니까 걱정 마라. 처절하게 영진아. 나는 대깨문을 실제로 고발해서 고소금 먹여가지고 100만원 벌금까지 내고 지금 민사소송까지 해서 괴롭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방송도 하니까 대깨문들이 나는 웬만하면 건드리진 않아요. 실제로 대깨문 맘카페에서 나를 고소를 했었는데 무혐의 났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변호사님만 날린 거죠. 다음에는 그 부천 사례뿐만 아니고 예.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예. 이거를 굉장히 내가 보려면 집중적으로 한번 이게 이 맘카페를요 이 똑똑한 엄마들 맘카페를요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면은요 무너집니다. 그 선동의 장이 완전히 무너져요. 왜냐면 그건 거짓이냐. 예. 왜냐면 이게 왜 무너지냐면은요 카페를 검색하면 이게 조금만 활성화되면은 이것도 검색이 돼요. 활성화된 카페로 검색이 돼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와서 양쪽의 글을 다 읽어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같은데 예, 예. 다음에 시간 한번 더 내셔가지고 예. 애솔나무 카페 공산화 과정을 한번 정밀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예. 스마트 예. 마음 카페 같은 예, 경우도 예. 좀 소개를 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은 예. 아, 이거를 또 그리고 지역을 똑똑한 엄마들이라고 전국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정보를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우파만 카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쪽을 선호하진 않죠. 왜냐하면 지역 정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사가는 지역에 그쪽의 맘카페를 찾기 때문에 지역의 맘카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거는 일종의 한국을 민주화시키는 과정이네. 그렇죠. 이제 다시 되살리는 과정이죠. 엄마를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네. 예. 이게 근데 이것만 정상화시키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맘카페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조직적으로. 조국 옹호 게시글도 똑같은 글이 여기저기저기서 떠요. 똑같은 글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조국 옹호 게시글이요. 복사해서 올립니다. 방송에서 한두 번 정도 더 다뤄야겠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와줘야겠구나. 네. 똑같은 글이 여기저기서 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무너뜨리면은요, 언론이고 뭐고 여기서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 맘카페에서요. 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예. 제가 이거를 제 목표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나는 이거를 반드시 만들 거다. 이거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악성 종기네. 예. 한국 우리나라 사회, 한국 사회. 한국 사회를 예. 심화시키는. 예. 문제가 있다 정도는 알았지만, 이렇게 예. 조직적으로. 예. 참. 예. 이것도 여기도 분쇄시키려고 쟤네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날 고소하겠다.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거기에 넘어가나. 굉장히 의미는. 예. 그거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예. 여러분, 제가 똑똑한 엄마들이라는 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맘카페가 조직적으로 선동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선량한 엄마들을 그렇게 세뇌시키고, 그런, 막 북한을 찬양하게 만들고, 중국의 공산당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엄마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나섭니다. 근데 똑똑한 엄마들 부천 시흥 광명맘을 그 시발점으로 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면은 여기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고 활동을 해주십시오. 이 카페가 성공하면 저는 또 2차 작업을 할 겁니다. 인천, 일산, 고향 넓혀가서 결국에 그 전국에 이런 똑똑한 엄마들이라는 카페가 생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한국 사회를 재건하는 작업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네,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한국도 민주화가 필요하지만 맘카페의 민주화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네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 하면 되겠지에 한영만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는 그런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말 오늘 좋은 콘텐츠를 소개해 주셔서 아마 여러분 도움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맘카페 문제는 다음 한 번 또 더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참 나라를 재건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뭐 열심히 애들 잘 키우면 뭐합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뭐 말짱 도루묵이죠. 어쨌든 참 오늘 아무튼 이렇게 시간 내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